그렇습니다. 뭐 10년, 12년째 들어가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은 다 2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수료를 못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네. 이 제주도가 네. 거의 GRDP의 20% 정도가 네. 1차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평균 가장 높지요. 이것도 특히 국회 와서 보니까 그 농업의 중심이 쌀, 소위 논농업인데 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99.7%가 다 밭입니다. 네. 또 과일만 하더라도 사과, 배, 뭐 포도 이런 게 주력 과일인데 제주도는 사과, 배, 포도가 없거든요. 네. 감귤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네. 감귤이 생산량으로서는 전국 최고의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 불행하게도 육질은 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감귤 선물을 주면 받는 건 좋아하는데 예. 예산이나 정책에서 얘기하면 잘 안 해줘요. 예. 응? 그러니까 육지에 뭐 쌀이 중요하듯이 제주의 감귤은 제주의 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될 그런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예. 제주도가 알다시피 국회의원이 세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 사람이 뭐 돌아가면서 상임위를 하면 되는데 네. 제주도가 알다시피 1차 산업, 관광, 네. 또 특별자치도 하면 또 예, 행자부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아, 예, 예.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전문성 강화라고는 측면에서도 네. 고려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크게 보면 현안으로 보면 예. 중요한 건 농민의 소득을 많이 높이는 일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민의 예.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중 FTA, 예. 쌀 관세와 예. 그다음 TPP 뭐 이런 문제들이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의 방침은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관세화로 가겠다고 하는 것. 네. 쌀 관세화 관련해서는 시기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도 관세화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정부의 의지 부족 사실 네. 이게 한번 유예하면 10년씩 갔잖아요. 네. 중간에 분명히 점검을 해서 네. 지금 우리가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향후 쌀산업 또 농민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농민단체 설득하기 어렵다, 머겁다 또 장관이 자기 또 임기와 연관돼서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 때가 다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관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금년 상반기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네. 이제 9월 말까지 WTO에 통보를 안 하면 뭐 마치 응?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를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농정의 신뢰로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농민단체든 뭐 학자든 뭐든 간에 딱 하나 통일된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 더 이상 MMA 물량 증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이 뭐 있겠어요? 현상을 유지하는 방안. 예. 필리핀처럼 웨이버 해가지고 관세화는 하지 않되 예. 5년 동안 유예해서 예. 의무 수입 물량을 100% 이상 받아내는 예. 이런 방안. 나머지 관세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추가 수입 물량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웨이버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현상 유지하고 관세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정부가 어렵다는 것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네. WTO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현상 유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뭐 양복관리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정부가 클리어하게 해소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9월 말까지가 시간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농민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국회를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기간이라든지 업무 추진과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따졌지만 계속 주장이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화 아마 정부는 25일 날 관세화를 이제 선언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관세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세율을 하면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야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서의 산업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 관세화율을 결정하는데 정부와 국회와 농민 같은 협의기구를 하자 했더니 그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관세화했을 때 국내 쌀을 보호할 수 있는 쌀산업 대책이 과연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농민단체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좀 국회와 소통해야 되고 농민단체와 소통해야 되고 국회나 전문가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협상에 나서야 된다. 특히 관세율, 물론 정부가 9월 WTO에 보고하기 전에, 통보하기 전에 뭐 국회 비공개로 얘기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서로 상의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국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특히 이 쌀산업 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엊그저께 7월 3일 날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한중FTA를 적어도 연말까지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12차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쪽에서 강하니까 여기에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대신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중, 한칠레, 한 EU,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한 호주의 FTA하고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기후가 같습니다. 그죠? 기후가 같잖아요. 토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이 비슷해요. 식습관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다는 거죠. 알다시피 뭐 산동에서 닭이 울면 뭐 당진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그러면 FTA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것이고 관세를 없애는 것이 신선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중, 한, 맞아요. 한칠레, 뭐, 한 EU, 뭐, 한미, 이런 것은 워낙 FTA하고 또 다르다 이거죠. 거리가 워낙 멀고 먹는 습관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나 한중은 그게 아니다. 또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검역이 지역화입니다.
지금 무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관세였고, 하나는 검역, 위생 검역이거든요. 지금 제주 감귤의 예를 들면요. 제주 감귤, 중국 감귤이 하나도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건 높은 관세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해충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아주 넓은데 중국 전역을 병해충을 다 방역하기가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뭐 감귤 무슨 병해충이 발생하면 그 지역 것만 수출 못하게 하고 발생하는 지역은 수출하도록 해달라 하는 게 검역의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뭐 길림성 저 절강성 온주가 온주밀감 그 생산 원래 생산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만 방제를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혹은 들여다 보내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관세로 막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막는 거예요. 만약에 구제액이 발생했다.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들어올게끔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정부의 대응으로서 하는 게 뭐냐면 초민간 품목으로 뭐 대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0%에 대해서 관세 자유화율이 한 90% 되니까 그런데 말이 초민간 품목이지 초민간 품목도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양화제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게 쌀처럼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 다음에 무슨 부분관세 철폐? 참깨가 한 580% 정도 됐습니다. 그 580%인 것을 300% 깎아서 들어오자? 그럼 관세만 떨어진 것이지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 감귤 한미 FTA에서 지금 도입하는 방식이죠. 계절 관세. 성수기 때는 못 들여게 하고, 비수기 때는 7년이면 7년에 걸쳐서 지금 감귤이 오렌지가 40%인데 40%를 균등해서 삭감해서 7년 후에는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TRQ죠. 아주 저율 할당으로 관세를 매겨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방안이죠. 그것은 전부 우리 농 1차 산업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초민간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약 한 1200개 품목이 됩니다. 1200개 품목. 그 중에 한 60, 70%가 우리 농산물, 농수산물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양화제 품목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관건일 것이고 또 특히 아까 지역의 그 감염화를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생산품의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수입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긴급 세이프 가드 제도인데 높은 관세를 긴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세이프 가드 같은 도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래도 그나마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그의 대책입니다.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게 예산이니까 예산 근데 농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의 예산 신장률이 한 4.6% 됐습니다. 근데 농업 부분은 이렇게 개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뭐 한미 FTA인데 뭐 22조를 쏟아붓는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 예산의 절대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마 한중 FTA도 뭐 하면 피해 대책으로 무슨 기금 얼마를 만들어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수치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폐동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려 그러면 그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 보니까 예산에 대한 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산 가계부 하면서 취임할 때 뭐라고 했으면 5년 동안에 5조 2천억을 농림 예산에서 잘라내겠다. 그러면 1년에 한 1조 2천억 잘라내겠다는 게 기존 예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FTA에서 예산 정액하겠다는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도 20%씩 감액을 하게. 이건 안 된다. 그때 4조 8천억인가 감액을 한다 그랬어요. 4년간. 4년간 그렇게 1조 2천억씩 감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 말하고 농림부 장관의 말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농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농업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생명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개방에 따른 그런 고통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떤 경제적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참으로 신성한 직업이고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다 하는 인식을 농민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각종 정책적, 예산적, 또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 어려운 1차 산업, 특히 농촌, 농민, 농업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